예, 저는 지금 이 말로만 듣던 베니스, 베네치아에 와 있습니다. 네,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 말고 육지에 있는 베니스에 제가 와 있습니다. 네, 지금 감사하게도 잘 왔고요. 지금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습니다. 와,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신식입니다. 오, 쉰들러 거네요. 이렇게 터치가 될수 있게 해놨습니다. 예, 간단하게 한번 베니스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말하는 거는 섬 베니스, 육지와 떨어져 있는 베니스입니다. 네, 오른쪽 거 이거 타고 가겠습니다. 나이스. 아, 디오스. 자, 드디어 육지 베니스에서 섬 베니스로 가겠습니다. 아, 디오스. 예, 베니스 열차 갑니다. 육지 베니스에서 섬 베니스로 가는 겁니다. 엄밀히 역 이름을 언급하자면, 베니스 세인트 루치아 이렇게 되는 역 이름으로 갑니다. 네, 아주 한산한 밤입니다. 좋습니다. 예, 아, 드디어 베니스 섬에 와 있습니다. 베니스 세인트 루치아 역에 와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. 잘생겼네요, 오늘도. 자, 계속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바모스. 예,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니스 모습. 물의 도시 맞죠? 저기 다 물입니다, 전부 다. 네, 이렇게. 자, 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. 예, 이렇게 생겼고요. 계속 베니스를 걷고 있습니다. 배 타는 거는 좀 고민해 볼것 같은데, 일단 걷는 거는 최소한 하고, 당연한 거지만. 다시 앞으로 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. 네, 베니스가 항상 이렇게 밝은 데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. 이렇게 사람이 안 다니는 장소도 분명히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정말 온 곳에 물천지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다 건축했을까요? 이섬 한가운데. 참 대단한 기술입니다. 예, 계속 걷고 있습니다. 별거 없죠? 그러니까, 별거 없다기보다는 이제 베니스 치고는 밤때는 뭔가 좀 평범한 것 같긴 한데. 자, 이까지는 좀 그래 보입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. 와, 정말 조용합니다. 네, 이렇게 조용한 베니스 생각해 보셨습니까? 와, 예루살렘 샤밧 같아요. 그때 되면 또 예루살렘도 시내는 샤밧 때면 사람 없는데. 야, 이건 엄청 좁네요. 정말 좁은 길입니다. 감탄할 정도입니다. 예, 이렇게. 이 베니스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좁은 골목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. 사람 키보다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어느 구간은. 아무튼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신기합니다. 네,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네요. 예, 독일 사람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유가 있죠, 올만한 것 같습니다. 특히 독일 쪽에서는 기후 조건이 좀 다르니까.
솔직히 이것도 제가 이 사전 조사를 잘안 하고 와서 이거 뭐잘 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남겨두는 건 일단 최선이겠죠. 야, 여기도 베니스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많습니다. 아하, 여기 알고 보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뮤지엄이네요. 오. 예, 정말 조용한 베니스죠? 네, 이런 베니스도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얼마나 고요한지. 예, 뷰티풀한 베니스의 밤 계속 보고 계십니다. 와, 어지간히 이뻐야죠. 너무 좋습니다. 와, 물 색깔 보이십니까? 에메랄드. 네, 아무튼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제대로 내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네, 여기는 베네치아입니다. 아주 특이한 건축 풍토로 만들어진 도시이긴 한데요. 지금 여기 있는 수상 건물들 보면요, 정말 신기하죠. 처음에 여기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몇백만 개의 이 나무 기둥을 다 박아서 그 위에 기반을 다지고 그렇게 해서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. 보수공사하는 것도 잘 보시면 이제 간혹간혹 물을 좀 막아가지고 물을 빠지게 한 다음에 물 빠진 부분에는 또 그렇게 시멘트라든지 그런 걸 처리한다 하더라고요. 뭐 자세히는 또 봐야겠지만 제가 이론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아무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주 정밀한 공법으로 만들어진, 건축 공법으로 만들어진 베네치아에서 주민스였습니다. 네, 여기는 또좀 북적이긴 하네요. 이 건물에서는. 자, 네,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조금씩 여기서도 나고 그렇습니다. 밤인데도 뉘앙스가 살아 있습니다. 예, 계속 베니스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. 곧 돌아가려고 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남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. 다음 여정을 향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예, 뭐 물의 도시란다면 암스테르담도 있을 것이고 함부르크도 있는데요. 여기는 네,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. 와우. 예, 끝까지 예쁜 예, 베니스입니다.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산마르코 부분을 제외하면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. 뭐 숨은 명소도 많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.